안녕하십니까. 생계를 위협하는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런 신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빈곤층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더 예뻐지려고 받은 성형수술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모두 한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시술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어느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사건부터 짚어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환자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싸고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걸까요? 아내는 아들 둘을 남겨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이 억울했습니다. 김 씨는 2주 전 자가지방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이제 여기 하면서 뭐 대지를 못해요. 약간만 내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누구도 일어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는 거. 완전히 다 토해내요. 완전히 다 토해내고 물도 먹고 물도 먹으면 다 토해보고 완전히 배를 찢자는 완전히. 자가지방 이식 수술은 자신의 몸에서 지방을 뽑아내 얼굴에 주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입니다. 수술 다음 날, 증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김 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 다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막 시커매요. 이게 썩어버렸어요, 그냥 여기까지. 이 썩어가지고 이리 올라오는데 죽을 때는 완전히 여기까지 막 시뻘게 막 올라오고. 1분을 진짜 누워 모르겠어요. 1분을 앉아있지는 못하고 그만큼 괴로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숨을 못 쉬어.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게 사람 내가 봐도 그 사람을 못 사겠더라고. 죽겠더라고 진짜. 결국 수술 사흘 만에 김 씨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쁘죠? 오케이 해갖고 수술 받으러 간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 알겠습니다. 부산 서면의 의료타운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김 씨는 이곳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결혼을 앞둔 박 씨도 이곳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김 씨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환자가 목숨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언가가 원인이 돼서 지금 환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지금 환자의 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피가 잘 안 돌고 장기 손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박 씨 역시 수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병원에선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사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 사망한 여성 두 명을 1차 부검한 결과였습니다. 폐혈증이란 혈관을 타고 들어온 세균이 번식하면서 만든 독성 물질이 온 몸에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콩팥, 뇌, 폐 등 주요 장기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렇다면 폐혈증을 유발한 세균은 어디에서 어떻게 환자의 몸속까지 침투한 걸까요? 수술 과정 중에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과정 중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혈관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수술할 때의 그 수술 과정 중에 들어갔는데 과정 중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소독약서부터 수술 방법서부터 소독기구의 오염서부터 막 아주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의료계에선 환자의 감염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가 된 병원에서는 첫 사망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예약 환자 시술을 강행했습니다. 사망자 두 명 외에도 수술 후 증세가 악화된 경우가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그때서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망자 두 명의 진료 기록을 토대로 원인균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균 검출에서요. 그럼 이제 뭐 흔한 균은 아닌데 뭐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미생물 그 세균이 검출이 되셨어요. 분석 결과 사망자 두 명 모두에게서 폐혈증을 유발한 세균이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최근 병원 내 감염을 흔히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이 균에 감염되면 폐렴, 폐혈증 등을 유발하고 다른 균에 비해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균은 병원 안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술실이 차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나 저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회복실에 있을 때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간호사들도 거기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을 정도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이 제대로 관리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실의 청결 여부는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수술실 내부에서의 전용 수술복과 신발 등 착용, 주사바늘, 관, 메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관련 기구 및 장비는 멸균 소독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병원의 위생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졌을까요? 경찰은 세균 감염 경로를 밝혀내기 위해 병원 측의 수술 도구 등 관련 장비 29종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마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병원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수술 도구나 장비의 위생 상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멸균 소독기를 통해서 합니다. 전부 수술 도구는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른 사람 다 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걸려요. 이 수술이 다 다른 수술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사 여기 들어가거나요. 병원 측은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염된 주사제가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현재 각종 수액 및 마취제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 해당 병원에 수액 등을 납품한 제약회사에 오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32,100인데 그 병원에서만 그것이 수액제 오염될 기회가 있습니까? 그게? 힘들어서는 뭐 약이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 없고요. 네. 그래서 그 목욕 실험이 가장 중요한 실험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뭐 약값이 나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두 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놓고 일각에서는 세균 감염 경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혈증 초기 증상에 대한 응급 처치의 미흡함도 지적했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원에 그 타 병원으로 가셨을 때 증상이 발생되고 하루 이틀 만에 백혈구가 막 0.4 이렇게 막 굉장히 감소하는 폐혈증 쇼크 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뭐 급성 심부전, 뭐 간 기능 손상, 심장 기능 손상, 뭐 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막 진행이 다 빠르셨어요. 유족들은 수술 직후 곧바로 폐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술한 병원에서 하루 이상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것 같다가 뭐 이럴 수도 있다. 어? 혈압 낮은 것은 나이도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아온다. 이래가 거기서 병원에서 응급조치 안 하고 이틀로 방치를 했다는 그 사실은 용납이 안 되고. 그 원인균이 이 병원이나 병원 의사를 통해서 원인균이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로 사망한 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폐혈증 증세를 보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자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 늘어났던 것이고요. 우리는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어차피 이게 도청이 문제까지 시기단을 늘리고 하지만 병원 측은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직접 시술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병원 측은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는 더 예뻐져서 돌아오겠다던 딸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아빠 물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그 두수를 하게 돼. 물을 절대 못 먹인다. 그냥 물 한 모금. 못 먹이고 보낸 게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유족들의 뜻일 겁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압수한 수술 도구 등을 정밀 감식한 결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의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병원 내 감염 경로에 대한 추측은 무성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며칠 있으면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명절의 풍요나 여유를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달치 월세가 밀리고 당장 먹을 쌀이 떨어지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밀려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빈곤층 이야기를 유성은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창수의 15번째 생일이다. 큰엄마가 사준 케이크를 떨어뜨려 모양이 망가졌다. 근데 왜 케이크 왜 그래요? 케이크야. 아빠 치킨! 나 오늘 12시에 생일 하려고 하나? 치킨! 아빠가 먹을게. 치킨! 치킨 먹고 싶어 아빠. 동생 은우가 치킨을 사달라고 조르지만 아버지는 답이 없다. 사랑하는 예 생일 축하합니다. 폭죽 어딨나? 자. 아 이거 뭐야? 아빠 생일 축. 오늘 아빠가 사주기로 했는데 큰엄마 사줘가지고 그냥. 아니 갔더니. 원래 애아만 사주라 했어. 이거 다 추억에 남는 거예요. 내년에 아빠가 사줄게 큰 걸로. 아니 그거 못 먹어. 월세 8만 원의 사원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두 남매, 할아버지 할머니 다섯 식구가 산다. 물값도 주고. 창수 어머니가 8년 전 세상을 뜨고 할머니가 살림을 맡아왔다. 요즘은 몸이 편찮으셔 아버지 혼자 살림과 생계를 꾸려나간다. 피자나 치킨 같은 거 되게 먹고 싶어 하던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사줄 형편이 제가 안 돼. 아버지의 한 달 봉급은 150여만 원. 올해 초까지 이 돈조차 제대로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
그때 상황으로 금매도 압류 들어왔었고 작년 한 7월 7월달에 금매 압류 들어왔었고. 카드 빚 때문이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쓰다 못 맞고는 게 카드를 여러 개 맞고 돌려 맞기로 했는데 갑자기 식구가 이렇게 된 게 터져버리고. 왜? 어? 어디가? 생활이 어려워 쓴 카드 빚 3천만 원이 이자가 불어나 순식간에 1억 원이 됐다. 대도 한 번 없대? 왜? 그렇게 적금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 맨날 하루에 2천 원씩 가져. 빠지네. 2천 원 주는 건 이제 배고프다고 애들이 끝나고 5시 반에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올 때 버스 타고 오라고. 중1, 중2인 두 남매.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참고서 사줄 여윳돈도 없다. 아침 시간은 아버지에게는 전쟁이다. 야, 빨리 시끄럽 말이야. 아이들을 깨워 등교 준비를 시키고 회사 출근 준비도 해야 한다. 은우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써 아버지의 출근이 늦어졌다. 입고 아빠한테가 너 초퇴해 주라고 전화 선생한테 할 테니까 빨리 입어. 어제 시동 걸어. 낡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가 이 집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다. 여기 세세도 한번 가봐. 다들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엄마 몫까지 두 배로 뛰어왔다. 모른다. 한번 가봐. 뭐 더러워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 사력을 다해 달리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양극화 과정에서 이 중산층 하위 중산층에서 이렇게 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긴데 그분들을 이게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이런 기능이 참 약하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고 기초보장제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무력합니다. 신빈곤층이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을 말한다. 정부 집계로만 최저생급이 이하를 벌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410만 명에 달한다. 서울 기름동의 한 아파트. 강희석 씨는 35평짜리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를 팔아서 집안이 휑하다. 방인데 안방이라고 해야겠죠? 네. 원래 침대가 있었는데 네. 침대도 좀 가격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처분하고 네. 예, 그랬었어요. 그랬죠. 어머니는 또 어머니 생계가 있으니까 네. 지방 가서 이제 거기서 숙식 해결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거고. 희석 씨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3억 4천여만 원의 빚 때문이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오늘 경매인 거 아시죠? 네, 알았어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실직과 실종,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망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올 봄에 이 집을 경매에 붙였다. 자, 경매 입찰하실 분들은 이제 현금이나 수주로만 가능합니다. 희석 씨는 2006년 명문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올해 휴학을 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벅찼다. 보건복지센터하고 통화를 해봤지만은 당신네 집이 있고 경매 넘어간 건 경매 넘어간 거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당신 집이 있기 때문에 당신 어머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뭐 도저히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노숙자가 되면은 차라리 편하대요. 아예 노숙자 되면 편한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전 단계 아닙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4년 전까지 희석 씨와 부모님은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 한 달에 20만 원 월세살이었다.
그러다가 청약저축을 부어 당첨이 되고 35평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이었다.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그는 다시 이곳을 찾았다. 상상도 못했죠. 여기가 살던데. 아, 여기예요? 네. 222호? 네, 원래 이게 지금 문을 페인트 칠을 새로 한 거고 제가 2005년도에 이사를 왔는 그 기름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뭐 물큰기고 뭐 그리고 이제 벽에 이제 벽 같은 데서 막 습기가 올라가지고 곰팡이가 쓸고 그러니까 이게 벽에 그냥 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데서는 못 살겠다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죽을 것 같죠. 너무 괴롭죠 사실. 부모님의 평생 노력으로 가난을 벗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유성은 PD.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 이것은 어느 사회나 도달하고 싶은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획기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의무화하고 노인과 어린이 외에도 더 많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라면 IMF,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빈곤층, 그러니까 신빈곤층이 생겨난 시기 아닙니까? 정부 집계로만도 410만 명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네, 신빈곤층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제도가 새로운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지만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다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119 콜센터를 방문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신빈곤층에 대해 언급했다. 이게 지금 너무 경제가 크고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신빈곤층이 경기 많이 생기잖아요.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봉고차 모녀의 사연을 소개했다. 월세방에서 쫓겨날 형편이지만 낡은 봉고차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녀였다. 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나한테 편지 했었죠? 내가 편지 읽어봤더니 어머니를 위해서 썼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우선은 긴급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자, 빨리. 낡은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동차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힘들다. 장애인 차량, 생계용 차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는 월소득 100%로 환산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을 100%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환산, 계산을 하는 거죠. 그 후 봉고차 모녀는 어떻게 됐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지 닷새 뒤 그들은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다세대 임대주택이었다. 딸아이의 공급방도 생겼고 한 달 75만 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도 받는다. 이 모든 일이 딸이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됐다. 소영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다. 이게 직접 한 거예요? 아, 이거 선생님께서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인물 하는 걸로 있었는데요. 제 꿈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걸로 소문에서 스크랩해서 하게 됐어요. 엄마가 일자리를 잃고 월세가 밀렸다.
올해 초 쫓겨날 형편에 처하자 소영이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예배드릴 때 맨날 울고요. 저녁에 기타 일어나고 오는 거예요. 당장 살 데가 없으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사 먹고 싶을 때 말하지도 못하고 맨날 뭐가 그렇게 사 먹고 싶었어요? 뭐 남들처럼 통닭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아니 피자도 먹고 싶고 그런데요. 이렇게 못 먹으니까. 차는 월 100 얼마 수입으로 운정이 된대요. 뭐 100이 몇 cc 그런 걸 따져서. 그래서 이거는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안 된다. 네. 어차피 차는 팔아야 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차가 빨리 팔리게 되고 이제 다시 서를 대니까 그게 어차피 이제 거쳐야 될 단계지만. 네. 더 빨리 해주셨어요. 이들은 자동차 관련 제도가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봉고차를 판 후에나 가능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제2, 제3의 봉고차 모녀들이 있다. 유문준 씨는 누나와 함께 돌아가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재개발로 이 집이 헐리면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환자가 너무 열악하지. 악재가 겹쳤다. 문준 씨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왔다. 어떻게 해서 낚이고 싶은데. 올 봄, 그는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형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은 손 근육을 쓰는 것이 힘든 정도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아,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든 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의학적으로는 힘든다는 말만 나오니까 그리고 병원비라든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벅차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싶지만 문준 씨가 10년 전에 구입한 자동차가 문제였다. 먹고. 차를 담보로 잡히고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이요? 예, 동생이 차를 채권자가 임의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명의를 돌릴 수도 없게 됐고 차를 찾을 수도 없고. 명의만 남은 자동차였지만 문준 씨의 재산으로 간주됐다. 동사무소에서는 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랜저도 타고 다녀요. 제 3자가. 옥수동에서도 하늘 아래 첫 동네. 지영 씨는 보름 전 이곳 옥탑방으로 이사를 왔다. 그녀는 지금 임신 8개월째다.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무리를 해서 이 방을 얻었다. 그럼 산딸은 어때요? 산딸은 두 달. 60은 보증금 남은 돈. 네. 그리고 이 친구는 40만 원. 그러니까 이사 전에 보증금 40을 이 친구한테 빌린 거고. 그리고 만 원은 오빠가 정차비가 없을 때 빌린 거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이 방조차 그녀에겐 호사였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부끄러운데 라면 하나를 끓여가지고 건더기는 그 사람을 다 주고 국물을 다 마셔버린다.
한다든지 그걸로 하루를 버틴다든지. 그래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 아기가 많이 부끄러운지 많이 가렸어요. 이게 아기 발가락. 용품 같은 건 없고 네. 임산부 교실에서 만든 모빌 하나랑 귀저귀 얻어온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젖병 같은 거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귀저귀는 이게 다예요. 베네 쩌고리 한 장 장만하지 못했다. 청귀적인데 이래. 지금 이게 이미 쌀 다예요? 네, 뺏어 온 거예요 이것도. 동생한테. 변변한 주방 살림도 그릇도 없다. 여느 산모처럼 입덧이나 음식 투정도 못 해봤다. 오빠가 이렇게 먹는 거 알면 또 화내죠. 왜요? 잘 안 챙겨 먹는다고. 지영 씨의 형편이 늘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맞벌이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진짜 과일은 많이 땡겨요. 과일이 복숭아, 사과 그런 게. 근데 그게 싼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못 먹는다고 보면 돼요. 지영 씨는 임신을 하며 일을 쉬게 됐고 올해 초 남편도 실직했다. 밀린 임금 500여만 원은 받지 못했다. 심각한 취업난에 남편의 재취업은 힘들었다. 명의만 있는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다. 제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같이 살면서도. 힘들고 그러면 제가 저를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긴급지원이 서울시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또 대상자가 되는지 그것도 질문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당장 쌀이 떨어지고 월세를 낼 돈이 없었지만 긴급지원도 받기 힘들었다. 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답이 없거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름 전부터 남편이 일용직 막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었다. 실직하신 후에 근로를 하시게 되면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십니다. 서울시 전체는 12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고요. 청정구 안에 민생안정 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상담 이외에는 다 담당자로 돌려줘가지고 인위사항은 자세히는 안 해줘요. 129도 그렇고 120도 그렇고요? 네. 그냥 전화만 돌려주는 국민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더 생각이 빠르네요. 정부는 올해 실직 또는 휴 폐업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 지원을 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이 133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영 씨 가족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영 씨의 남편은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막리를 하고 있다. 그놈의 영감 좀. 오늘은 2주 만에 처음 집에 왔다. 맛있어? 다시요. 요즘 그의 걱정은 아내의 출산 비용이다. 너 먹어봐. 맛있냐고 물어보게. 맛있는데 왜 그래. 제일 걱정되는 건 아기가 잘 나오는 수술 없이.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또 주위에서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수술비도 내든가 해야 되는데 뭐 산후조리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에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깨진다더만 100만 원 넘어가더만 산후보험비도 뭐 쓴다고 해도 뭐 하루에 뭐 몇만 원씩 날아가고. 제 생각이긴 한데 극빈층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렇게 45도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닐까. 다시 올라오기 힘들게.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그쯤에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 도움이 절실한 신빈곤층. 제도적인 허점 속에서 이들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제도적으로 원래 풀어가야 될 이런 문제를 그 아주 일시적이고 응급적인 그런 제도 하나를 더 두어서 약간 그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좀 그 얄팍한 어떤 그런 그 제도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국가가 빈곤 계층에 대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10% 정도를 빈곤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60만 명 수준인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빈곤 계층을 감안한다면 복지 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덕기 씨는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손자를 업고서라도 식당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한다. 아, 누가 봐줄 사람 없으니까.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봐줄 사람만 있으면 뭐. 허리도 아프지만은 일단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이 또 안 와요. 다리가 너무 아파.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일당으로 2만 8천 원을 받는다. 이거 밥이요. 우리 사장님은 남은 거 절대로 손님 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남으니까 가져가는 거야. 덕기 씨 가정에서 그 말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생활을 못하니까. 적금 들어온 것도 없고. 근데 하루하루 벌어서 이걸로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당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둘째가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받아오던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아침이면 순식간에 2만 8천 원이 사라진다. 차비고 300원 아이스크림 사 먹어. 셋째와 넷째는 중학생이다. 수급이 끊기며 학비와 의료비 혜택도 없어졌다. 안녕.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삼촌 일찍 와. 어떻게 아침에 애들 용돈 뭐 300원 줄 때, 500원 줄 때, 뭐 1,000원 줄 때. 오늘 같은데 늦었으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1,000원 주고. 또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또 아파가지고 요새 병원 다니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비싸요. 한번 갔다 오면 돈 만 원 깨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처럼 일촌 관계에 있는 가족이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에 달한다. 임진영 씨는 혼자서 고등학생인 딸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다. 화장실 갔다가 시간 걸릴지도 모르니까. 안 마려. 아들은 간지를 앓고 있어 24시간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어 각종 병원비와 교육비가 무료다. 제가 이렇게 그런데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 동사무소에서 뭐 애기 아빠 앞으로 이렇게 대표이사로 돼 있고 무슨 4대 보험되는 법인체고 그거 대표이사로 돼 있어갖고 한 달 소득신고가 300만 원이 잡혀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수급 그거를 조정이 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바뀔 거라고. 남편과는 작년에 이혼했다. 친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 이제 아빠 그런 노릇을 하고 싶었는지 한 달에 이제 뭐 딸내미하고 아들 그 용돈을 자기가 10만 원씩 보내주겠대요.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딱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없었어요. 감기나 이런 편도 이 약을 달고.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의료 혜택이 중단된다. 한 달에 15만 원이 넘는 아들 약값, 언어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아,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저기 나라에서 우리 애들 키워달라고, 나 그냥 내놓을 거라고, 밖에다 내놓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한쪽이 벌었으면 저는 끝까지 지키고 살고 싶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 미래 도약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수급자 수는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규모와 동일하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대 방안,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굴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은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신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렇게 직접 발굴을 하거나 그러지 못한 신빈곤층이 너무나 많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발굴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체제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가면 물론 봉사가 즐겁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람이 있기도 한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신빈곤층 410만. 이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네, 유 PD. 늘어난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가족부는 PD수첩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지난해 11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올해의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8년 12월 말에 비해 2009년 7월 말 현재 4만 5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네, 유성훈 PD 수고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 관련 예산은 81조 원이 편성돼 역대 복지 예산 중 최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제도, 최저생계비 지원 확대 등 빈곤 계층을 위한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163만 2천 명 그대로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난은 더 이상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입니다. 제도가 미흡하면 보완해야 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곤 계층을 제도가 만들어낸 그늘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